한지 기기기기 할까? 예. 왜 무지개처럼 찍히지 화면이? 허. 뭐 어쩔 수 없지. 봐봐. 본문 1부터 볼게용. 자, 우선 여기 제일 큰 제목이 한지. 한국의 종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제일 큰 제목이었는데, 본문 1에는 우선 요만큼 제목이 뭐라고 써놨어, 내가? 종이. 그치, 그치, 그치. 종인데 어떤 종이라고 써놨어? That lasts for, 지속되는. More than 1,000 years. 천년 이상 지속되는 종이.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내용 별로 재미가 없죠. 진짜. 에이. 헐밋이 더 재밌었어, 그치? 야,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 다리 지은 게더 재밌었어. 진짜 너무너무 재미여가지고,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자는데, 오늘 안 잘 수 있겠지? 너도 서서 할래? Until 1966. 1966년까지. No one, 주어, knew.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영아, 보이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목적어로 뭐 쓰였어? 그치,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목적어인데요. 목적어 엄청 긴거 보이지? 응. 자, 보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절을 몰랐습니다. That, 더 무구정광대다라니 경. 여기 동격의 쉼표 있으니까 볼게요. 무구정광대다라니 경. 그건 뭐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가 되어진? 문서인? 무구정광. 발음 빨리 해봐. 오, 이렇게 잘해? 아나운서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그래. 경찰청 새창살. 연습해오라고. 언제 날 이길 거야, 도대체. 1년째야, 지금. 왕밤빵.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오케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뭐를요? 무구정광대다라는. 어때, 이게? 저게? 무구 저쩌고 저쩌고 저시기가? 레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자, 그럼 대절 안에 주어가 지형스 어디? 그치. 요건 동격이니까 상콤하게 무시해주고. 심지어 쉼표도 있으니까 상콤하게 그냥 삽입이니까 상콤하게 무시해주고. 레이가 이 대절 안에 있는 동사겠죠, 그쵸? 무구정광 요것이 lay,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Inside a container. 함. 어디에 있는? 경주 불국사 안에 있는? 불국사에 있는 함 안에 요 무구 어쩌고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었대요. 자, 여기서 lay 나오면 항상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내는 포인트 있지. 여기 lay 쓸 거니? laid 쓸 거니? 이것도 적어놔. 레이 쓸 거니? 레이드 쓸 거니? 요걸 시험에 엄청 많이 내잖아, 선생님들이. 뭐 라이 쓸 거니? 라이드 쓸 거니? 레이 쓸 거니? 레이드 쓸 거니? 뭐 개념 잡고 갈게요. 한번더 기어. 이거 이제는 확실히 외울 수 있겠다. 맨날 외우니까. 자, 우선 라이 같은 경우는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거의 과거형은 레이. 과거 분사형은 lain. 지금 이게 뭘로 쓰인 거야? 놓여 있다니까? 놓여 있었다 과거니까? 지금 요 놈이 쓰인 거죠, 그쵸? 뒤에 혹시 목적어 있나요? 없어요. 전치사구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자동사 lie의 과거형 lay 쓰인 상황인 거야, 지금. 근데 lay는 무슨 뜻이었어, 우리? 외웠잖아. 그치. 눕히다, 뭐 놓다 이런 뜻이었어. 나타. 그치. 나, 아를 나타, 막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타동사였으니까 뒤에 뭐가 붙어? 목적어가 붙어요. 그럼 여기는 이 자리는 아닌가 보다.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그치? 얘는 과거형이 뭐였지? 레이드. 그치? 그럼 여기다 레이드 쓰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레이드는 쓸수 없는 거 이해 가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 여기 레이드 이렇게 바꿔내면은, 나 이지영,
이제 이런 걸로 낚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딱 골라야 돼. 자, 이것이 놓여 있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오, 주요 문장. 후후. 예. 예. 서술형 쪽지 시험. 자, experts. 전문가들은 around the world. 어디에 있는?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월이 이제 동사니까 스위치 시켜야지, 당연히. 자, 전문가들이니까 복수 동사. were shocked. 놀랐습니다. 이거 알아나? 자, 이렇게 shocked. 뭐 happy.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 surprised.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that이 붙을 수 있어요. 이때 that은요. 선생님, that은 명사절 접속사지. 뭔 이런 그지 같은 부사절 접속사예요. 선생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이때는 that 앞에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에 that이 붙었을 때는 이때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빼봤을 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사절 접속사 대신 붙는다. 뭐 때문에? 감정 형용사 때문에. 자, 전문가들은 놀랐습니다. 야,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줬니? 지들이 놀랐니? 그쵸. 그래서 이리. 놀라움을 받았대요. 됐. 뭐 때문에? A document. 문서. 어떤 문서? 대절 안에. 야, 이거 어쨌든 접속사잖아. 부사절 접속사니까. 야, 대절 안에 주어랑 동사 또 찾아보자. 찾았지? 굿비. A document. 문서. 어떤 문서냐면은 printed, 인쇄가 되어진 more than 1200 years, 1200년도 더 전에 인쇄가 되어진 그 문서가 could still be around,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대요, 전문가들이. 종이면 다 녹아 없어져야지, 그치? 막 젖고 막 마르고 막 비오고 땅이 젖고 이러면은. 자, 데이 볼게요. 전문가들은요. were even more surprised. 요게 비교급이잖아. more surprised. 자,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 강조해주는 거 다섯 개 있었고요. 안 되는 거 하나. very는 안 돼요. 그쵸? 자, 전문가들은요. 심지어 이게 훨씬 더 놀랐어요. 훨씬 더 놀랐어요. 뭐 했을 때? when the paper was removed from the container. 그 종이가 was removed, 제거되었어요. 그러니까 꺼내줬을 때, 컨테이너에서 제거된 거니까 컨테이너에서 꺼내줬을 때 더 놀랐어요. 계속 볼게. although, 비록 the document, 그 문서가요 was printed, 못했지만 인쇄가 되었지만 before 751 CE, 서기 751년도 더 전에 인쇄가 되었지만 그 문서는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어떤 상태에 있었다? 완벽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문장은 이 안 되는 문장은 없었지. 그러면은 내 암기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 따다단단단단. 와, 진짜 코로나 너무 많아. 코로나 걸리면 또 좋은 점은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내향인들은. 너 내향 몇 프로야? 나도. 남들이 나보고 너 왜 내향이냐 이러는데 솔직히 난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행복해요. 너 나중에 게다가 강아지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면 진짜 더 행복해. 집에 있는데 따뜻한 솜덩이가 와서 계속 안아달래, 안겨 붙어있어. 그 귀여운 얼굴을 상상. 아, 얘가 옆에 누워서 자고 있어. 이게 진짜 못 나온다니까, 집에서. 아, 이게 유일하게 좋은 점. 자, 볼게요. 얘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 사실 지금. 강아지, 코로나 걸리면 또 단점이 있어요. 강아지가 방에 못 들어와요. 아, 별로 행복하지 않겠네. 이렇게 여기는 문장 삽입 포인트인데 왜? 이 발견이잖아. 이 발견. 이 발견은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이 뭐겠어? 아까 이렇게 뭐 그 뭐에 엄청 옛날에 만들어졌는데도 완벽한 상태였다. 그치? 이 발견은요. proved. 증명했다.
증명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또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와가지고 대절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자, 이 발견은 증명했다. 뭐를 증명했을까? 대절 안에 주어 어딨지?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대절 안에 동사는 워즈. 이렇게 됐다. 자, 뭐라고 증명했을까? 종이 만들기 기술. 어디에? 유니파이드 신라 킹덤. 통일신라 왕국 시대의 종이 만들기 기술이 was more advanced. 더 발전되어진. 더 발전되었었다는 걸 증명한대요. that, 뭐보다? that, 그것보다. 자, 여기 that 항상 조심해야지. 우리 맨날 하잖아. 뒤에서 후치수식 받는 대명사 두 개 있잖아. that이랑 도즈. 뒤에서 뭐 형용사, 분사, 전치사, 명사, 구 이런 거에 의해서 얘네는 수식을 받아요. 지금도 전치사, 명사, 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죠, 뒤에서. 자,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지영아? 됐을 거니? 도즈 쓸 거니?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잡아야 돼. 자, 뭐야. 여기부터구나. 페이퍼 만들기 기술. 통일신라 시대의 페이퍼 만들기 기술이 더 발전했어. 된 뭐보다? 재팬이나 차이나의 뭐보다? 그렇지. 종이 만들기 기술.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단수. 그래서 that. 도즈 쓰면 틀린다. 오케이? 자, 그 돼지 만들기 기술보다 더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대요. 이 발견이. 오케이? 네. Either Japan or China. That of either Japan or China. 재팬이나 중국의 기술보다. 재팬.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뭔가 약간 어색하지 않아? 중국이나 차이나,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나 차이나는 뭐니? 재팬이나 차이나 둘 중에 하나의 기술보다 하면은 약간 어색해요. 해석이. 뭐라고 할까? 의역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너네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의역을 어떻게 했을까? 그냥 너네 교과서 해석도 일본과 중국보다라고 해놨는데 해석을 원래 근데 정석적으로 하면은 일본과 중국 둘 중 하나의 기술보다 이렇게 하는 게 직역이고 네 그게 직역이긴 해요. 근데 약간 그냥 책에서는 부드럽게 일본과 중국의 재질 기술보다 발전한 재질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발전된 재질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또는 중국 중에 하나의 재질 기술보다 이렇게 되는 게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맞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선 문장이 끝난 거는 알 수 있다. 봐봐. 주어, 동사, 대절이 여기까지라고 봐도 돼. 여기까지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여기 뭐 딸딸딸딸 붙어있는 것까지라고 해도 되는데 잘 봐봐. 디스커버리가 밝혀냈습니다. 목적어를. 자, 대절 안에 지금 주어, 동사 다 나왔잖아. 그치? 그럼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잖아.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야 사실은. 자, 디스커버리는 밝혀냈다. 종이 만들기 기술이 더 발전했다고 얘네보다. 자, 문장 끝난 거야. 야, 지영아, 문장이 끝났으면은 우리 알잖아. 주어하고 동사 나왔어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문장이 끝났으면 뭘 찍어줘야 돼? 점을 찍어줘야 돼. 아니면은 주어, 동사. 문장이 끝났는데 뭔가 더 문장을 또 이어가고 싶어. 동사 같은 걸 더 붙여주고 싶어. 그럼 우리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뒤에 뭐 주어, 동사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both of which also had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라고 돼 있어. 이거는 뭐지? 자, 우리 both of which를 요거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쫙 내려와 보시면 선생님이 적어놨거든요. And both of them also had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문장 끝났어. 완벽해. 그러면 이제 뭔가 덧붙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 접속사, 주어, 동사 요렇게 원래는 문장을 써줘야 돼. 근데 우리 알잖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시험에 맨날 나와. 이거 안 나온 학교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이 문장 오래 걸려도 지금 자 엄청 자세하게 이해하세요. 자 이거 안 나온 학교 한 번도 없었어. 잘 봐봐. 요거는 수능에도 나와, 수능에도. 모의고사에도 계속 나와. 자 왜 both of which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문장 끝났으니까 and both of them also had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인데 자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치면 뭐가 나오죠? 관계 대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Both of which also had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관계 대명사는 뭐라고? 뭐 플러스 뭐? 오케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해서 학교 선생님이 페이크를 좀 주기 위해서 아 요 이번 흥진고 1학년 애들 좀 잘하는데 여기다 엔드 좀 집어넣어 봐야겠다. 그럼 여기다 위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댐 써야 되죠 그때는. 엔드 썼는데 보스업 위치 쓰면은 엔드 보스업 댐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암기하지 말고 잘 이해를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그리고 그 두 개 다 또한 가졌었어. 두 개 다가 누군 것 같아? 얘네 둘이겠죠? 얘네 둘 다 가졌었어. 어 이거 부사야? 하이 아니야 하일리. ly 붙으면 이제 높게가 아니고 매우 꽤라는 뜻이죠. 매우 디벨로프드 발달이 되어진 페이퍼 만들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걔네 둘 중에 하나보다 더 뛰어난 재질 기술을 가지고 있었대니까 아 그냥 걔네보다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이 왜 이 마음에 안 들어.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 라고밖에 안 쓰여있어 니네 교과서에. 하 네 그냥 일본과 중국의 재질 기술보다라고만 써놨는데 네 볼게요. How could this paper last? 동사가 요렇게 있다. 주어가 요렇게 있고 동사가 요렇게 있네. 자 어떻게 이 종이가 last 지속될 수 있는 걸까? For 얼마 동안에? More than 천 years.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에요. More than 천 years. 자 천년 이상 동안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 걸까? Without 뭐하는 거 없이? Breaking down. Or becoming damaged. 그치. 이거 become PP도 BPP랑 똑같이 보면 되는 거죠. 자 뭐하는 거 없이 손상당하는 거 없이 The secret 그 비밀은요 lies in 어디 어디에 놓여있다. 자 consist of 아니에요. consist of는 안 되는데요 consist in으로 바꿀 수 있어요. 놓여있다 consist in. 자 그 비밀은 놓여있습니다. 한지의 amazing. 어 왜 ing야? 그치 능동이니까 그치 한지가 놀라움을 주니까 amazing. 한지가 놀라움을 받으면 놀란 한지? 자, 한지는 한지의 놀라움을 주는 그 물리적인 특징들에 놓여 있습니다. 재미없다. 아무리 보고 봐도 너무 재미없다. 아, 어떡해 이거 어떡해. 학교에서 이거 수업할 때 애들 좀 많이 자지 않았니? 아 진짜로? 아 영어가 재미없다니. 아 지영이가 그렇게 말해. 지영이가 말할 수. 너도 잔 적 있어 그러면? 졸려. 영어라는 과목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 지영이는 영어 좋아하는데. 설마. 아니 안 그래도 또 저번에 어떤 오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막 자기 모의고사 숙제를 영어 수업 시간에 했대. 그러니까 시간 너 시간 재서 풀었니? 그러니까 어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아마 시간 막 시간 안에 하지 않았을까 이러는 거야. 수업 시간에 50분 막 이러니까 모의고사 50분 만에 풀었다 이건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왜 풀어 했더니 아 영어 수업 시간에 풀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을 들어야지 왜 이걸 풀고 왔어? 그랬더니 어차피 학교 수업 아무도 안 들어요. 야,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했더니 어차피 찍어주지도 않아요. 사실이야? 지금 공교육이 어떻게 한국이 썩어가고 있어. 아, 뭐 나는 사교육 시장이 있지만 들어야지. 지영이 입에서 재미가 없어. 듣지, 그치? 재미없어도 지영이는 항상 열심히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오케이. 자, properties of 한지. 한지의 특징이 이제 이번 그 본문 2. 본문 2의 주제네. 본문 2만 주제네. 한지의 특징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한지의 특징! 역시 우리의 지식을 넘나 늘려주는 영어 시간이에요. 자, 한지의 특징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자랑스럽다. 우리 전통 한지. 자, 한지는요, 역시 한지야. 한국 지리. 너 한국 지리 한지라 부르지? 그치? 그거야. 미안해. 한지는요, is traditionally made. 자, 여기 왜 부사 썼니? 뭐,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제 made 꾸며주고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of 쓰면 되게 안 되게. is made of 쓰면 되게 안 되게. 왜안 되는데? 오, be made from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액체가 기체가 되고 막 고체가 막 액체가 되고 이렇게 약간 화학적으로 아예 형태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야. 그냥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be made of 하면은 형태는 당연히 변하지, 물건을 만든 거니까. 예를 들어 나무로 의자를 만든 거니까 형태는 변하는데 성질이 변했나요? 아니죠, 그렇죠? 나무를 그냥 잘라서 이어 붙여서 뭔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치? 그래서 this chair is made of woo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ice is made from water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요. 여기는요, 왜 from을 쓰었냐면은, 자, 성질이 달라. 한지랑 나무 껍질이랑 완전히 그냥 성질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치? 막 물로 됐다가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다시 막 붙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브를 못 써요. 성질이 바뀌, 성질이라고 적어놔. 성질. 아유, 성질머리 더럽네. 우리 원장님 성질머리가. 한지는요, 전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뭘로부터? 나무 껍질. 뭐해? 당나무의 껍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자, 뭐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전치사네. a number of는 정확하게 그냥 many로 바꾸면 되잖아, 그치? 이거는 a number of는 그냥 많은 이란 뜻이고 뒤에 복수명사 나오고. 많은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주어 동사 시작되겠다. 오우! 야, 이번에는 be made into야.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르니까 기억하기 쉬울 거야. 이거 나중에 혹시 학교 선생님이 여기 전치사 자리 뿅뿅 뚫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잘 외워놔. 확실하게 외워놔. 그 나무 껍질은 뭐뭐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결과물 나오지. 자, 뭐로 만들어진대요?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무 껍질이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종이? That is very durable. 아주 그치. 그래서 건전지도 있잖아, 듀라셀. 그치.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백셀 건전지가 왜 싸? 막 다른 건전지에 막 진짜 한 3분의 1? 너무 궁금해. 오늘 꼭 검색해봐야겠어. 이따가 찾아봐야겠다. 적어놓자. 백셀. 자. 집중력 무슨 일. 자. 종이는 아주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단단해요. 막. 아, 단단해요 아니잖아. 여기 뒤에를 보니까 어때요? 찢기에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네요. 당나무로 만들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종이로 만들어지고, 그 어떤 종이로 만들어지냐면은 아주 내구성이 강하고 찢기 어려운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맞네요. 찢기 어렵네요. 한지 생각해 보면, 그쵸?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여기 왜 문장 삽입이야? 지금 이거랑
반대되는 서양 종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문장 삽입하면 할 수 있어야 돼. 자, 반면에 서양의 종이 우리가 쓰는 거 which is made from pulp. 자, 아까랑 똑같은 거야. 자, 펄프라는 거, 펄프라는 걸로 만들어진 서양의 종이는 begins 시작합니다. To fall apart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And 그리고요 begins 동사 1 동사이네요 여러분. 동사 1 동사 2 화면 속에 있는 애 지금 보고 있나? 자, begins to fall apart 뭔가 분해돼 조각조각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양의 종이는요 becomes unusable 어떻게 되기 시작하나? use가 사용하다인데 use of을 하면 무슨 뜻이야? 사용할 수 그치 그럼 unusable 하면은 그치 막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대요 몇 년 후에는요? 100년 후에는요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becomes가 너 이거 병렬을 조심해야 되거든? 아 안 나와요 병렬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become을 써버리면은 틀린다 여기 becomes면 틀려 여기다 병렬된 거잖아 become 써버리면은 잘 봐 begins to 말도 이상하긴 한데 뜻이 진짜 이상해 begins to become unusable 그러면은 종이는 어 말이 안 되진 않네 서양의 종이는 begins to fall apart 찢어지기 시작하고요 begins to become unusable 어 된다 된다 잠깐만 어 잠깐만 되잖아 이거 사용 불가능하게 되기 시작한다 어 이렇게 병렬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네 다시 무슨 일 있었어? 아,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다 이거는 그러면 어 begins to fall apart and 그리고 western paper는 becomes unusable 어떻게 됩니까? 사용 불가능하게 됩니다 요거 요거 병렬이다까지는 봐두고요 그 이상은 안 나오겠네요 그렇게 뭔가 내가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아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쳤을 텐데 졸면서 하긴 했는데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나 여기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는지 그냥 병렬 구조를 나타내고 싶었나 봐. 그 다음에 여기 begin 뒤에는 왜 빨간색을 쳤냐면은 알 거야. begin 뒤에는 투부정사 지어도 아 투부정사 목적어도 올 수 있고 모두 올 수 있다. 그치. 그럼 뭐도 가능해요? 그치. falling. 그러면은 begins falling apart and becomes unusable.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자 밑에 볼게. 자, it is easy to understand. 가주어, 진주어. 해석해보자. 이해하는 것. 쉬워요. 이해하는 것은. 왜 한국인들이 created. 아, 의주동이네.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 The old saying. 오래된 속담을. About 한지. 한지에 대한 오래된 속담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종이가 지속된다. 천년을. 반면에 실크는 견딘다. 500년을. 어, 이런 속담이 있구나. 종이는 천년을 가지만 뭐 비단은 500년을 간 아, 500, 500년을 간다. 뭐 이런 속담을 만든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대요. 아, 재밌다. 와! 이거 가져 진저 그분이니까 잘 보고. 너무 재밌다 진짜 자 in addition to 야 이거 외워야 돼 표현 in addition to 요거는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내 혹시 to 있으니까 애들 그냥 to만 보면 동사 원형 고르잖아 습관적으로 그래서 in addition to resting 쓸 거니 rest 쓸 거니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이제 외울 거예요 in addition to는 전치사다 그냥 그 자체로 전치사다 머리 넣어 지금 in addition to 전치사 in addition to 전치사 이 to는 전치사 자, in addition to lasting a long time. 그럼 이렇게 전치사 명사 군 거예요, 여기까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자, 긴 시간을 지속되는 것에 추가적으로 더하여. 여기 이제 문장 삽입이 왜 들어갔냐면요. 긴 시간을 지속되는 게 한지의 특징인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장 삽입을 하라는 거야. 자, 한지는요. keeps heat and sound in. 자, 여기 적어놨어요. keep something in. 뭐뭐를 보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한지는요. 힛이랑 사운드를 보존합니다. 보관합니다. But, 그러나 한지는요. allows. 허용해 줍니다. air to flow. 에어가 흐르는 것을. 자, 지금 allow 같은 경우에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부호 자리에 to 정사 나왔지. 자, 공기가 흐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와, 열이랑 소리는 이렇게 뭐 안에다가 막 보존하는데 공기는 흐르게 해준대. 열이랑 이런 거는 보존한다는 거는 못 나가게 이렇게 보존한다는 거겠지. 한지로 문을 만들면은 바깥에 그 막 뜨거운 열 같은 거는 이렇게 보존해주면서 공기는 흐르게 해준대요. 신기하네. Allows air to flow through it easily. 공기가 흐르게 해준대. 뭐를 통과해요? 그치. 한지를 통과해요. 어떻게? 쉽게. 여기 문장 끝났어. 굳이 형용사 붙여줄 필요 없잖아. 부사 붙여야지. 이슬리가 굳이 꾸며주는 걸 찾자면 쉽게 통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paper, 그 종이는요. also absorbs, 또한 흡수합니다. 물, 그리고 잉크를 아주 잘. So, 그래서 there is no bleeding. 종이에 이렇게 썼을 때 막 이렇게 붓글씨 같은 거 썼을 때 번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은 무슨 내용이야? 한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서 이렇게 찢기 어렵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강한 특징이 있고 서양권은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거에 더하여 열이랑 저런 거를 저렇게 보관하고 공기는 통하게 해주고 또한 뭐야 물을 잘 흡수해가지고 번짐이 없다. 이거 한지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쵸?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지의 전통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이야. 여기가 한지의 전통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이 본문 3까지. 자, 볼게요. 이것까지 하고 쉬면 되겠다. 자, 본문 3. 한지의 전통적인 사용법들. 자, 볼게. Because of 한지's characteristics 끊고. 자, because of는 우리 알다시피 전치사. 뒤에 뭐 나와? 옳지.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 On account of. 세 개 똑같은 거, 네 개 똑같은 거니까 그냥 외워놓으면 돼. Because of. 앞으로 계속 쓰니까.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자, because of 한지's characteristics. 한지의 특징들 때문에. 코리안, 한국인들은요. could see. 알 수 있어요. 여기서 see는 no야.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었어요. early on. 일찍이. 일찍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문장 구조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는 빼버리고. 한국인들은 뭘 알 수 있었어? 대절을. 이렇게 되는 거지. 몇 형식 문장이야? 3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뭐 요 것도 이렇게 되겠지. 한국인들은 일찍이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뭐라는 것을? 한지가 was more than 뭐뭐 이상이라는 것을. Just, 단지, something, 무언가 이상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 수 있었대요. 한지의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한국인들은요, 한지가 more than just something, 무언가 이상이라는 것, 단순히 무언가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일찍이부터. 단순히 뭐 이상인 거? To write on. 위에다가, 그러니까 한지 위에다가 무언가를 쓰기 위한 위에다가 쓸 무언가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다가 쓸 무언가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영아, 이거 투정사의 무슨 용법? 그치, 쓸 무언가잖아, 쓸 무언가. 근데 여기 오늘 꼭 붙여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알다시피. 자, 투부정사 형용사들 용법 배울 때 전치사 붙는 거 나오잖아. 한번 해볼게. 자, something to drink라는 거 있었어. 그러면은 얘가 목적어야.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얘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동사 꺼내오라고 드링크 얘를 목적어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something 무슨 소린지 알겠지? 자 something to drink 하면은 마실 무언가인데 자 꾸며주는 명사가 얘 뭐라고? 어 목적어야 자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는 요 명사가 투부정사 요 놈의 목적어인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목적어 자리에 갖다 넣으면 돼. 다시 해볼게. 자, 마실 무언가에서 꾸민 받는 애가 목적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드링크 꺼내와 볼게. 드링크. 목적어 뭐라고? 옳지. 이때 전치사 필요하니? I drink something. 안 필요하죠, 그쵸? 근데 이때 볼게요. A pen to write with 볼게요. 가지고 쓸 펜이라는 뜻인데 자, 얘 투부정사 꾸며주는 얘가 뭐라고? 목적어예요. 그러면은 write with를 쓸지 안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write 한 다음에 목적어 꺼내와 보자. 자, write a pen 하면 무슨 뜻이 돼요? pen이라고 적다 이 뜻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펜을 가지고 펜과 함께 펜을 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뭐 써줘야 되지? with 그래서 이렇게 써주기를 한 거잖아 to write with 이것도 마찬가지 to sit 꺼내와 볼게 sit 꺼내와 보고 cc 꺼내주는 거 뭐였지? 꾸며 아 cc 꺼내주는 거? cc 꾸며주는 게 뭐였지? 그치? 말이 돼요? see the chair I see the chair 안 되잖아 여기 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트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something to write on인데 요게 요걸 꾸며주니까 write 우선 꺼내와 보고 목적어 꺼내와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붙여보자 자 write something 하면은 무언가를 쓰다라는 뜻이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우리 한지 위에다 쓸 무언가라고 해야 되는데 자 무언가 위에다가 쓰다 무슨 뜻이야? 어떻게? 무슨 뜻이야? 한국말을 못하는 날이네 이러면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연계국어가 돼서 진짜 말이 안 나와 오늘 한국말이 안 나와 지금 근데 뭐 한국말만 못하는 거겠냐고 지금 심각한 거라고 이거 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나이 들어서 혼자 살게 되면은 아니면은 자취해서 진짜 혼자 살게 됐는데 만약에 취업 준비생인데 백수야 한 5년째 그러면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잖아 하루 종일 진짜 이 언어 능력이 퇴화해서 나중에 사람들이랑 말을 못하겠는데 막 예를 들어 강아지하고만 말을 했다 그러면 나가서 친구하고 만났는데 맘마 맘마 근데 나는 그러지 않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오늘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너 알아듣는 게 정말 신기하구나 자 write 가져왔고요 목적어 가져와서 something 목적어 자리에 붙였어 어? write something 하니까 뜻이 달라졌어 아니야 말이 안 돼 무언가 위에다 적다 write on something 그래서 이렇게 something to write on이 된 겁니다 오늘 꼭 붙여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to write 쓸 거니 to write on 쓸 거니 하면은 망설이지 말고 to write on 하면 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커졌지? 됐다 자 그래서 한지는 단순히 무언가 이상이었습니다 한지 위에다가 적을 무언가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 since ancient times 언제 이후로 고대 시기 이후로 they have glued this paper to the walls door frames and floors of their homes 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누구 사람들이겠어 오케이. 자, 고대 시기 이후로 자, 지영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뭐냐면은 뭐뭐 이후로 since라는 게 뭐뭐 이후로라고 쓰였잖아. 그치? since라는 게 뭐뭐 이후로라고 쓰였으면은 어울리는 시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쵸? 딴 거 쓰면 안 돼요. since가 뭐뭐 때문에로 쓰였으면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였지. 다시 수업 어디까지 했더라? 위에
아, 여기 해브비피한 생각난다. 신스가 뭐뭐 이후로라고 됐을 때는 우리는 해브피피 시제를 써준다까지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고. 신스 엔션트 타임스 고대 시기 이후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have glued this paper. 나 여기 그렇게 쓴 거야. 여기 되게 글루드 글루드 같이 겹쳐 보이는데 have glued 쓸 거니 그냥 글루드 쓸 거니 이렇게 쓰는 거거든. 한국 사람들은요. 이 종이를 붙였었다야 아니면 붙여왔다겠어. 신스 있으니까 붙여왔습니다. To the walls, door frames. 문에, 뭐, 요, 문틀에, 그리고 뭐 바닥에 그들의 집에 여기에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해피피피 쓰는 거는 쉬었고요. 와우. 여기 왜 문장 삽입 포인트게 뭐 때문에? 그치. 올소 때문에. 자, 요거, 그, 사람들이 요거 해왔고 또뭐 해왔을까? 자, used it. 한지를 사용해 왔음. 또한 사용해 왔습니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가구들, 그 다음에 초록불들, 그 다음에 웨딩 액세서리들, 그리고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한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사용, 어디에 사용했었는지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 둘. 계속 볼게요. 자, 튜투. 아까 바꿀 수 있는 거 있었는데 안 보고 말할 수 있을까? 옳지, 너무 잘했어요. 자, due to,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 자, 뭐뭐 때문에 전지사니까 뒤에 명사 나왔고. 한지의 durability, 그 내구성 때문에. 한지 was even used. 한지는요, 심지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In battle. 전쟁에서도. 전쟁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면 지금 또 사용법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거 문장 삽입하려면은 붙여. 첫 번째 사용이 이제 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이 뭐 가구랑 이런 것들, 액세서리. 세 번째 사용이 전쟁에도 사용이 되었대요. 자, people. 사람들은요, back then, 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would, 뭐뭐 하곤 했었습니다. Put many layers of 한지 together. 아, 여러 겹의 한지들을 put together, 한데 이렇게 모으곤 했었대요. To, 뭐 하기 위해서? make, 만들기 위해서. Suits of armor. 갑옷 수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오! 한지로 갑옷을! 오! This armor. 자, 이 갑옷. 주어, 동사. 지금 쉼표 삽입된 거 보이고, 이렇게 꾸며지고 있네. 자, 지갑이라고 불리는 갑옷. 나도 지갑 있는데, 가방에. 자, 지갑이라고 불리는 갑옷은 was tough enough to, 와우!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지.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이렇게 나와. 어순조심. Enough tough to stop. 이렇게 나와요. 자, enough tough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안 돼? 그러니까 왜안 돼? 오. 그러면은 enough water도 안 돼? 이건 왜 돼요?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근데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야, 명사 꾸며줄 때는 당연히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잖아. 근데 명사 말고 요런 것들 꾸며주는 거는 뭐야? 그치, 부사야. enough가 이때는 부사야.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요. enough가 부사일 때는 I am strong enough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또 이것도 이해로 갈게요. 그래서 이때도 지금 tough가 강한, 질긴 이라는 형용사잖아. 명사 말고 형용사 꾸며주는 거는 누구야? 부사죠. 그래서 이거 부사 enough는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뒤에서 꾸며주니까 요렇게 순서가 된 거고, enough tough 쓰면은 틀려버리고. 오케이? 지갑이라고 불리는 이 암어는, 이 갑옷은 was tough enough to stop. 뭐할 정도로 강했습니까? arrows. 화살을 막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뭔가 그럴 것 같아. 그치? 한지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하면은 눈에 띄네 느낌? 나 눈에 띄네 약한데. 너 눈에 띄네 뭔지 알아? 진짜 몰라? 너 눈에 띄네 몰라? 너 눈에 띄네 모른다고?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요, 야, 요즘도 팔아. 이거 엄청 많이 파는데? 이거, 이거, 눈에,
띠. 이거 인간 사료 눈에 띄는 애를 모른다고? 아니,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봐, 이거. 엄마는 아실 거야. 대박. 야, 나 세대 차이. 이거 몰라? 이거 안 먹어봤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대박. 말도 안 돼. 나는 요즘도 많이 먹는데. 내가 쿠팡에서 사올게, 기다려. 야, 저걸 몰라? 오씨. 야, 이거 세대 차이 어떡하냐, 이거. 너 바밤바는 알아? 비비빅. 너쿠 알아, 쿠?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모두가 맛을 보면 이. 자. 대박. 우와, 우리 지금 애기였구나. 자. With so many uses. 이거 판지 이거 즐기니까 이거 화살도 막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왠지 총알은 못 막을 것 같아. 자, with so many uses. 진짜 많은 사용법들과 함께. 한지는요, is naturally considered an invaluable part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이라고 됐는데, 자, 한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is considered 했는데, considered 고려 되었다, regarded 고려 되었다, 여겨졌다. 오케이, 한지는 여겨졌습니다. 뭘로 여겨졌을까요? invaluable. 이거 단어 왕 중요해. 선생님, valuable은 가치 있는 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invaluable은 가치 없는 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존나 가치 있는. valuable, 가치 있는, invaluable. 진짜 셀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거 외워둬야 돼요. 이거 외우고, 자. 하나, 반대말, 뭐 있죠? valueless, 가치 없는. 자, 이세 개는 전부 다 소중한이란 뜻이고요. 이것만 가치 없는. 이거 무조건 외워, 무조건, 무조건 외워. 이거 나 시험에 낼 거야. 내가 냈을 때 틀리는 게 학교에서 냈을 때 틀리는 것보다 나는 낫겠지.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다 소중한. 하나, 반대말. valueless. 가치 없는. 그래서 invaluable.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완전 소중한 부분이라고.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아주 소중한 부분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용법들과 함께. 그쵸? 한지로 문도 만들고, 초롱불도 만들고, 장식품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하는데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졌겠지. 어머, 별표를 내가 많이 달아놨다는 거는 이거는 맨날 나온다는 거야. 서술형 또는 어법으로 맨날 나온다는 거야. 자, 도. 접속사. The tide가 주어, seems가 동사, 쉼표가 있고요. 또 주동. 접주동, 쉼표, 주동 구조. 자, the tide. 뭐, 파도, 물살, of modernization. 현대화의 물결이 seems 보여요. To have made people forget 만든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잊어버리도록 뭐에 대해서 이 페이퍼의 outstanding 눈에 띄는 엄청난 퀄리티 질 특징. 여기서 퀄리티를 뭐라 그럴까? 이것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또. 그치? 퀄리티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특징일 것 같은데 안 적어놨냐? 내가 이거 적어줘야지. 특징이죠, 특징. 왜냐면 앞에서 특징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놔야죠, 이거 특징. 어머, 안 나와요. 특징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다이어인데 뜻을 안 적어놓다니 나빴어. 내가. 자, 그 현대화의 물결 이 뭐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현대화의 물결이 seems to have made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리도록 뭐에 대해서 이 종이에 정말 놀라운 두드러진 특징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문법 조금 있다가 한지는요 has endured 견뎌왔고, 그리고 한지는요 remains 남아있다. relevant 어떤 뜻이야? 의미 있는, 중요한 이란 뜻이야. 의미 있게 오늘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요런 문장이었고, 요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요놈 때문에. 2FPP. 자, 투부정사는요, 시제가 딱두 가지 있습니다. 자, 동사는 시제 짱 많아. 뭐 미래 시제, 과거 시제, 뭐 그다음 현재 완료 시제, 막 미래 완료 시제 되게 많은데, 투부정사 시제 딱두 개밖에 없어. 단순 시제, 투부정사.
완료 시제. To have a PP. 자, 투부정사 시제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단순 시제, 완료 시제. 단순 시제는 선생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To 플러스 동사원형. 완료 시제는요, 선생님? To have a PP. 선생님, 시제가 두 개면 어떻게 시제를 나타내는 건데요? 미래 이런 거 어떻게 나타내는데요? 자, 투부정사 시제는 무조건 문장에 본 동사랑 비교만 가능해요. 비교만. 자기 스스로 뭔가 시제를 나타낼 수 없고 비교만 가능해. 우리 한 적 있었어. 파란색 책 할 때. 자, 그래가지고 단순 시제는 그 문장의 동사랑 어떤 시점일 때 쓴다? 같은 시점일 때 쓴다. 어, 하나 적어놔야 돼, 이따가. 확실히 알아놔야 돼.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어.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쓴다? 투부정사의 시제가 본 동사의 시제보다 더 과거일 때 쓴다고 했어. 적어놔. 먼저 시점일 때. 그래가지고 적었어? 벌써 적었어? 아, 내가 적어놔가지고. 아, 그러네. 내가 적어준 거를 집에 가서 써야지. 자, 볼게요. 그러면은 봐봐. 현대화의 물결이 지금 보여? 현재 시제야 이거는? 보여. 자, 사람들이 한지에 대해서, 한지의 특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든 것. 자, 봐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좀 너네가 이해를 잘할까? 잠깐. 현대화의 물결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든 것처럼 보여. 자, 현대화가 온 게 지금인가요? 꽤 이전에 왔죠, 그쵸? 그러면은 보이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든 게 지금 잊어버리게 만든 거야? 아니면 과거에 잊어버리게 만든 거야? 어, 그렇게 쓴 거야. 지금 화자가 어떻게 쓴 거냐면은, 자, 지금 요게 기준점이고요. 자, 지금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데 언제 만든 것처럼 보이냐면은 과거에 이제 현대화 막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문장으로 말을 드려보면은, 자, it seems, it seems으로 쓰면 안 되니까 you seem to. 봐봐. You seem to be sick. You seem to have been sick. 지영이가 해석해. 요게 기준점이죠. 지영아. 됐다. 지영아, 이거는 언제야 지금? 지금. 어, 내가 지금 널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너가 언제 아픈 것처럼 보여? 어. 어, 너 왜, 너 얼굴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땀나? 너 아파 보여. 이거는? 지금. 응, 지금 보이는 건데. 언제 아파? 어, 왜 갑자기? 아니야, 이건 현재 완료가 아니야. 그냥 과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너 아팠었구나. 너 과거에 아팠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해가지? 이거는, 어, 너 지금 아파 보여. 너 지금 얼굴 창백해. 이거는, 왜 이렇게 빠졌어, 살이. 너 아팠었구나.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쉬운 문장, 역시 예시는 쉬어야 돼. 현대화의 물결이 지금 보여. 과거의 사람들이 종이에 대해 있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2 메이드.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보통 3분구에 시키는데 너네 학교도 또 안 시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자주 나와요. 자, 왜냐하면 it seems 대시랑 주어 seems to 부정사는 자주 전환시키거든. 주어 seems to 부정사를 뭘로 바꿀 수 있어?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잠깐만, 위에 있는 문장을 같이 보이게 해놓고 할게요. 응. 보자. 도우는 그냥 써주고, 원래 주어 seems to 부정사였는데 이걸 뭘로 바꾼다?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 바꿀 거야. 잘 봐. 도우.
It seems 대 주어 동사. It seems. 자, 여기는 현재형 썼어요. 여기는 왜 현재형 썼어요? 원래 현재형이었으니까요. 도 it seems that 주어 동사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아까 seems보다 to 부정사가 이전 시점이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seems보다 요게 어떤 시점이 돼야 돼? 봐봐. 비록 보이지만 대절이라고 현대화의 물결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이야? 아니면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이야? 그치?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가야 돼요. 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전환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제 문제야. 현대화의 물결이 과거에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만들 때 시제 문제니까 요 시제 조심하고. 그래서 여기 해석 다시 해보자. 잘해보자. 비록 현대화의 물결이 보이지만 뭐 했던 것처럼?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과거에 사람들이 있게 만들었대. 자, 그렇지만 한지는요 has endured 견뎠고요. 그리고 아직도 중요하게 오늘날 남아있대요. 자, in recent year 최근 몇 년 동안에. 오, 주어 어딨어? Finding even more functions and purposes for 한지. 여기가 주어다. 동명사 주어. 동사가 has. 자, finding, 찾는 것. Even more. 비교급 강조네. 더 많은 기능을 찾는 것. 그리고 더 많은 purpose, 목적을 찾는 것. 한지를 위한 더 많은 기능과 목적을 찾는 것이 has 되었습니다. Has become 되었습니다. A trend,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지는 예전부터 하는 역할이 많아서 한국의 중요한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더 많은 기능을 찾는 게 또 트렌드가 되었대요. 4까지는 해야지, 그치? 오늘 한 내 목표는 4인데 4까지 하고 보내줄게. 왜냐면 5까지 하면 시험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왜 5까지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다고? 아, 그럼 해야지. 자, 4 볼게. Various uses of 한지. 한지의 뭐 다양한 사용 아까랑 똑같아. 근데 아까는 전통적인 사용이었고 여기는 약간 미래. 자, 볼게요. A부터. Lately, 최근에, 부사예요. 최근에 디자이너들은요 have been using 쓸 거니 have been used 쓸 거니. 선생님이 시험에 잘래. have been using은 딱 너무 쉽다. 현재 완료 have pp에다가 진행형 being 더하면은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뭐뭐 해오고 있다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디자이너들은 사용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럼 지영아 여기서 퀴즈. have been used 하면 무슨 뜻이야? 현재 완료 뭐야? have been used 하면은 현재 완료 뭐야? have pp 플러스 bpp. 옳지. 그럼 have been used 하면은 무슨 뜻이 돼? 디자이너들이 사용되어 저오고 있다. 약간 디자이너 가는 거다. 어? 괜찮 말이 되는데? 막 이래. 자, 디자이너들은 사용해 오고 있어요. 사용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한지를요.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뭐, 옷, 양말, 그리고 뭐, 타이스, 넥타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한지로 만든 옷이라. 너무 좋네.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the fabric these designers are using is a blend. 자, 여기에 주어 찾아봐. 옳지. 동사 찾아봐. 옳지. 그럼 여기는 지금 뭐 해주는 거야? 그치. 뭐가 생각됐어? 목적격? 그쵸.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된 거야. 이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단은 입니다. 어, 블렌드. 혼합물이에요. 어, 한지 yarn. 한지에 있는 그 실들 보이지? 그치? 그 한지 실을 뭐랑 섞은 거에 혼합물이래? 면이나 실크랑 섞은 것의 혼합물입니다. 괜찮네. 그냥 한지로만 만들면 좀 입을 수 있어? 에, 그쵸. 재밌겠다. 자, 디스 블렌드. 와우, 이거 문장 삽입해야지. 이러한 혼합 바로 어디다 붙여야 돼? 여기 실이랑 한지 이거 섞, 아, 한지 실이랑 실크 면 섞은 거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되지. 이러한 혼합물은요 is almost weightless. 거의 무게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혼합물은요 동사 1, 동사 2 keeps 유지시켜요. 한지의 뭐야? 아, 한지래. 한지 아니야.
옷이겠지, 뭐, 옷 같은 거겠지. 아, 여기 있다. Fabric. 그치? 그 원단의 모양을 유지시켜요. 더 잘. 뭐보다 더 잘? 다른 재료들보다 더잘 유지시킵니다. 여기에다가 왜 another 쓰면 틀리는 거야? 옳지, another는 뒤에 단수명사. other는? 옳지. 자, it is also washable. 그리고 또한, 한지 자체가 아니고 섞은 거니까 빨수 있고요. 그리고 eco-friendly. 친환경적입니다. 아이쇼. 이런 문장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 근데, 와우. 펼쳐지죠, 그냥. 뭐, 여기 핑크색 아닌 거 찾기가 힘든. 폭풍 전야.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본문 4. 그래서 본문 4까지 하는 거야. 자. 깔깔깔. Not only is Hanji clothing practical, but it is also making wave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자, 우선 해석 먼저 하고 문법 설명할게요. 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다. 한지는 한지 클로징, 한지 옷이 practical.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한지 옷감이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겠다. But, 그러나 그것은 또한 making waves,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국내, 그리고 국제 패션쇼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문장 어떻게 된 거야? 지영아 딱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도치겠죠. 그쵸. 여기 적어놨어요. 자, 앞에 부정어가 튀어나갔을 때는 뒤에가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그냥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고 의문문 어순으로 바뀐다라고 했잖아. 자, 원래는 한지 클로딩 이즈 나돌리 프랙티컬 버돌소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나돌리가 튀어나가면서 요게 어떻게 된 거야? 의문문 어순으로 나돌리 이즈 한디 클로딩 프랙티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순 나돌리 이즈 한지 클로딩 프랙티컬 어순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 우리 방금 한 문장 나왔어. It seems that. 요거 문장 전환 밑에 하라고 할 거야. 자, It seems that 모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시제 한번 비교해 볼까? 같죠? 이때는 별로 어렵게 그냥 투부정사로 가면 되겠다. 자, 모처럼 보입니까? 한지 클로딩이 is here to stay.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이거 문장 전환해 볼게. 자,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eems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It seems that 와, 이거 까먹었어. 어떻게 한 화면에 안 잡힌다. 자, 주어 꺼내올게요. 어머! 나 한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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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여기 그걸 안 적었어. 클로딩을 안 적었지, 나. 추가, 추가, 추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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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클로징을 안 적다니. 이런, 이런. 안 적어도 뭐. 문법상 틀린 거는 없지만. 네, 볼게용. 올라가 버렸네. 아, 이거 동시에 보기가 너무 어려워. 자, It seems that 한지 clothing is here to stay. 한지 옷이 여기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자, 볼게. 아, 또 까먹었어. It seems that 그냥 만드는 게 빠르겠다. 한지 클로딩 is here to stay. 자, 그럼 볼게요. 주어 꺼내왔어요. 한지 클로딩 됐고, 한지 클로딩 꺼내왔고, 그다음 뭐 나와야 돼? seems 투부정사. seems 투부정사인데 아까 뭐였지? It seems that 한지 클로딩 is here to stay였어. 그치, 여기가 is here to stay. 오래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자, 이거를 우리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즈가 어떻게 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한지 seems to be here to stay. 선생님, 여기는요, to have pp 안 써요? 네. 왜? 얘랑 시제 같으니까.
그래서 한지 옷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아 보인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인데요. 자, 다른 내용이야. 한지에, 너네 문법이다. 가장 새로운. 지금 여기 혹시 왜 더가 안 붙었지? 그치. 나의, 너의, 누구의 이런 거 소유격 붙어가지고 더 자리 뺏긴 거야. 자, 한지에, 이거 최상급이에요. 최상, one of 더 최상급 복수명사. 그 다음에 단수동사. 여기 조심하고. 자, 한지에 가장 새로운 사용법들 중에 하나는입니다. A treat for ears. 귀를 위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피커에도 사용한다 그 얘기 나오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첨가되는 거 알겠지? 문장 왜 여기 삽입되는지 알겠죠? 자, customers, 고객들은요. Can now buy,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스피커들. 스피커, 컴퓨터 스피커. 어떤 스피커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 That use vibration plates. 진동판을 사용하는 스피커. 그리고 뭘 사용하는 스피커? Outside panels. 외부 판때기. 그러니까 외판을 사용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습니다. 자, 뭘로 만들어진? 진동판과 외판? Made of 한지. 그치. 한지로 만들어진 진동판과 외판을 사용하는 스피커를 이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자,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딱 요거 있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 지영아, 앞에 원래 문장이 접주동, 심표주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PP가 나오고 주동이 나와요? 그쵸,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PP 쓸 거니? ING 쓸 거니? 요거 엄청 헷갈려. Compared 쓸 건지 Comparing 쓸 건지. 잘 생각해 볼게. 분사 구문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 뭐랑 같아서. 그치. 주절 주어 누구야? 그치. 소리가요. 스스로 비교를 뭔가 하나요? 아니면 비교 당하나요? 그쵸. 소리는 비교 당하는 존재죠. 그래서 Compared. 오케이? 자, 소리가 뭐 일반적인 스피커랑 비교를 당했을 때 어떤 소리인지 볼게요. 사운드, 소리. That comes from 한지 speakers. 한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요. 일반 스피커랑 비교되었을 때 is 더 강하고요. 더 날카롭습니다. The paper's thickness. 그 종이의 두께와 어떤 능력이냐면요. 능력인데요. To absorb, 흡수하는 능력. 소리를 흡수하는 그 능력이요. 잘 봐. 지금 주어가 어떻게 생겼어? A and B야. 우리 Mr. Willis and Mrs. Willis 이러면은 is야 R이야? 그쵸. Bananas and tomatoes. 그러니까 a banana and a tomato 하면은 우리 R 쓰잖아. 그래서 여기도 복수 동사 쓴 거 조심해. A and B. 자, 종이의 두께 그리고 어떤 능력? 소리를 흡수하는 그 능력은 도와줍니다. 사역동사네.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두 개 쓸 수 있어. 뭐뭐?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 자, 준사역동사 help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동사원형도 쓸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쓸 수 있어서 픽업 투 픽업 다 가능.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도와줍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거 그냥 그 한지 스피커잖아. 한지 스피커가요. 피커.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 줍단데 잡아내다. 잡아내다라 이렇게. 가장 조그만한 진동까지도 잡아내는 것을 잡아내도록 도와줍니다. 종이의 두께 그리고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스피커가 가장 자그만한 진동까지도 잡아내도록 도와줍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와우, 참가. 게다가, 너네 이번 문법에 동격 접속사 대리 썼던 거 기억나지? 문장 지문 전체에서 요거 한 문장 나오니까 잘 봐. 이게 끝이야. 동격 접속사 대 나오는 거. 자, 동격 접속사는 반드시 앞에 이렇게 추상 명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했어. 자, 게다가,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 That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소리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
은! 동사 어딨어? 나 괄호 치다 말았거든? 괄호 마저 닫아줄게. Because of the strength of 한지. 야, 괄호 닫아줄게. 치다 말았어.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이거 지문이 필기하다가. 자, 다시. 게다가 사실, 어떤 사실?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은, 그러면은 주어가 더 팩트가 될 거고요. 동사는요, 메이크스가 되겠죠. 동격 접속사는 그냥 단지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만듭니다. 소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은 만듭니다. 자, 더 팩트가 주어니까 수 조심하세요. 메이크스. 만듭니다. 이러한 스피커들을 a great purchase. 훌륭한 구매품으로 만듭니다. 여기도 해석해보자. Because of the strength of 한지.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왜 변하지 않는데? 한지의 강함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지영이 해석해. 나 다 해줬으니까. 소리가 시간이 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뭐 때문에 그 사실? 한지의 강함 때문에. 어쨌든 그 사실은 만들어요. 스피커를 뭐로 만들어요? 그치. 목적어, 목적격어. 좋은 구매품으로 만듭니다. 어려운 문장은 없네요. 모의고사 하다가 이거 하니까 문장 자체는 쉬운데 재미가 없어. 자, serious music lovers. 정말 진지한 음악 애호가들은요. Will really be able to. 자, will be able to가 동사네. 뭐 할 수 있게 될 거야? Appreciate. 와우, 이거 빈칸 뚫을 수 있어요. 나 같으면 뚫을 것 같아서. 자, appreciate. 뜻이 되게 많아, 이거. 다이어야. 진가를 알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여기다가 혹시 막 이런 뜻으로 바꿔서 막 grateful 이런 거 바꿔놓으면요. 틀렸다고 하세요. 막 really be able to 뭐 thank the great sound 이러면 틀려요. 여기서는 appreciate가 진짜 가치를 알다, 진가를 알다로 쓰인 거야. 자, 그 뮤직 러버들은요, 진짜로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진가를 알게 될 거야. The great sound quality, 뭐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그 훌륭한 소리의 질, 음질 of these speaker. 이러한 스피커의 훌륭한 소리 질의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와, 이렇게 내용 기억 안 나는 지문도 참. 다양한 한지의 사용법. 옷에 쓰였다. 이 옷감은 요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법은 뭐였다? 스피커였다. 그치, 스피커는 또 요러한 특징이 있다 라는 내용. 그러면은 오늘 했던 내용 잠깐만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본문 2는 무슨 내용이었지? 한지의 특성. 뭐 잘 안 찢어지고 그런 거. 오래 지속되고 번짐없고. 자, 그 다음에 본문 3에서는 한지의 과거 사용법. 막 문에 붙이고 초롱불 만들고. 그 다음에 본문 4는 무슨 내용이었어? 현재 한지의 현재 사용 미래 사용법.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본문 5로 넘어가면은